이진아주 설교 제목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은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또한 지난주 말씀에 보면 겨울과 비가 오고 있어요. 겨울과 비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죄와 잡음죄가 들어왔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울과 비를 그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와,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그런 환경,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겨울과 비가 오는 상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이 상태, 여러분들 첫 번째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가 다 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하기에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두 번째라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그치게 하시고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셔서 이런 상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로 은혜라고 해요. 뭐라고요? 은혜. 은혜라는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울과 비가 지나가고 그치게 하기 위해서, 꽃과 새와 비둘기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주셨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일어나 함께 가자. 우와.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또한 무화과 나무 소리도, 무화과 나무 잎도,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도 유성하게 열렸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화이트 남떨어지 엉매란 곳에 써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갔죠. 우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나왔대요. 무화과가 주는 자 뜻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믿음 상태. 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상태가 우와, 무화과가 푸른 열매가 익었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 꽃이 나오는데 이 꽃이 나중에 풍성한 포도 열매로 바뀌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 그리고 즐거움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풍성함을 허락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그리고 또한 믿음 좋은 상태가 있어지려고 하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어서 세 가지 뭐예요? 시작. 마이크, 낙떨어지, 흔들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어요. 바이트맨 지난번에, 지난주에 생각나죠? 바이트맨 다리가 바위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낙떨어지, 위험해요. 여기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도라에몽이 쉽게 올라와요. 아, 헬리콥터라면, 와, 전도사님 때는 막, 가제트 해가지고 모자에서 막, 가제트, 예.
얘기하지 말자. 자, 헬리콥터 나와서 올라갔는데 요즘은 또라이몽이에요. 시혁이 무슨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슬슬 생각하고 듣는다는 거 고마워요. 좋아요. 오늘 음악 많이 없이갑시다. 자, 은밀한 곳에 빠지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 파이터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 안 보여. 구조하러 왔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와, 은밀한 곳이 있는데, 이 은밀한 곳, 낯떨어지, 그리고 또한, 오, 파이터는 뭐냐? 죄의 부분이고,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담이 동산 중앙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는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먹고 싶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핸드폰 게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이 핸드폰 게임에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눈이, 마음이, 손이, 생각이 자꾸 가는 것처럼 유혹을 쉽게 불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지금 게임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들만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요. 전도사님 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이만큼 되었을 때 엄마 아빠들도 엄마 아빠들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사랑해주면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고 나의 베들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잠깐 할게요. 오늘 설교 한번 읽어볼까? 본격적으로 시작! 나의 약점인 작은 여우를 잡아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에게? 좋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나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작은 여우가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우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잡으래요? 여우를 잡으래요. 여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 여우가 어디에 들어왔는데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데요? 포도를 막 훑고 있어요. 포도를 막 이빨로, 발톱으로 긁어서 그 포도를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 포도원에는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어서 조금만 있으면 포도가 무성하게 달릴 텐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작은 여우가. 여우를 그냥 가만히 두면 포도원이 다 훈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간 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으라!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주 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 여우를 잘 볼 시간이 잘 없는데 선생님 여우를 한번 에버랜드에 있는 여우를 에버랜드에 이렇게 귀여운 여우가 있어요. 아 귀엽죠? 얇이요? 여우가 이렇게 귀엽죠? 우리가 해양동물로는 죽을 수 없지만 야 이렇게 귀여운 여우인데 우리 신범선이가 얘기했듯이 얄밉대요. 범선이는 왜 여우를 얄밉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왜요? 무서워요? 야, 자, 전도사님이 오늘 여우가 왜 얄미운지, 여우가 왜 싫은지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4단락을 드릴게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 4, 5, 6학기 언들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된다. 알지? 자, 여우가 왜 싫어할까? 어? 신범선이 한 번 더 제 기회. 좋아요. 신범선이 앞으로 나오세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요, 싫어요, 얄미워요 했는데 지금은 잘 생각했어요. 설교를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신범선에게 박수 세워 시작.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갑시다. 자, 좋아요. 다시 한번. 아, 귀여워. 이렇게 귀엽게 생긴 여우가 포도원을 흘고 있대요. 이 포도가, 이 여우가 포도원을 흘고 있대요. 와. 자, 사랑하는 친구들, 포도밭을 흐르는 작은 여우는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주는 이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생겼어요? 얄밉게 생겼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할게요. 그런데 이 여우가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데. 아, 이건 늑대죠. 이 작은 여우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 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아. 사랑 여러분들, 오늘 여우가 큰 여우였어요? 다 자란 여우였어요? 아니면 작은 여우였어요? 작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어렸을 때 어린 사람들의, 그리고 또 믿음이 커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말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대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봄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를 보고, 그냥 싫어요. 얄미워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왜 그랬는지 생각 안 하면서 그냥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아, 왜 얄밉지? 왜 그렇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이전에는 작년에는 여러분들 항상 어렵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6년 벌써 학교에서는 새학년 올라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유치부에서 1학년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이나 규나나 우리 민이나 다은이 같은 경우도 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이 모습이 아니라 벌써 한 살 더 먹은 모습으로 있어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지 않대요. 우리 불호한 선이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온 지 지금 우리가 가을에 와가지고 우진이 따라와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교환선이가 보면은 아멘 아멘을 줄기차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한선이가 오 깨닫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깨닫는 힘이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세 번째 설교를 이어서 복습하면서 쭉 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나의 사랑, 나의 외협자, 바이트, 은밀한 곳, 낭떠러지, 겨울과 비, 작은 여우 이것을 엄마, 아빠나 다른 친구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에 가득 차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할 때 엄마, 이것은 전도사님이, 감도사님이 말한 파이트인 것 같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못 가게 하고 낭떠러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은밀한 곳에 자꾸 숨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마음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엄마,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 친척집에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 에버랜드 오늘만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가지, 며칠일날 가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엄마,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겨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15분간, 20분간에도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참 많을 수 있어요. 문에서 누가 온다든지 날 너무 더워서 잠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가 장난을 친다든지 누가 말을 건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아! 이건 뭐다? 작은 여우 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 포도밭이 영원의 포도밭이 잘 관리되길 바라는데 뭐가 지금 자꾸 더럽다고요? 작은 여우 유나영이와 박예영이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작은 여우가 수시로 드랑드랑드랑드랑 설명 듣지만 잠깐만 쉬어 달며 고로 변하게 하자 막 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유혹을 잘 이겨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삼성한 사람이라면서 잘 자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뭐였대요? 버렸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린 아이의 일이 뭐였습니까? 파란색 시작!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 마치고 11시에 엄마 아빠를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은 방송실 옆에 3층에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찾아오는지 몰라. 전도사님 누구 형아가요? 우리한테요? 욕을 막 하면서요? 막 던지고 괴롭혀. 또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누구예요? 저 무덤에 올라갔다요? 아 전도사님 축구를 하다가 차에 사이드 미러가 깨졌어요. 전도사님 거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누가 여기서 다쳤어요. 사무실 문이 닫혀있어요. 와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고자질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아이야. 이런 일을 여러분들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는 말과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이 똑같아요. 여우도 잡고 이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의 어린 마음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작은 여우도 잡고 손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잡고
잡고 앞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잡아봐. 시작. 잡고 잡아. 요를 잡듯이 잡아. 그리고 반대로도 잡지만 내 마음속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 좋아요. 내 마음속을 한번 잡아보는 거. 마음을 잡아봅시다. 자기 가슴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작은 여우를 잡고,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 집중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보통 막 듣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도 다 잡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깨달을 때,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요구를 잡듯이 이제는 버릴 거야 팍 버릴 거야. 어린아이의 일을 팍. 누가 제일 잘 버리는 거야? 팍. 오우 인간들 잘하고. 세 번 하자 팍팍팍 세 번 시작. 팍팍팍. 좋아. 너무 버리지 마. 최선 버리지 마. 전 사람이 파란색 얘기하면 하나씩 버려보자.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버리고 하며 팍 하래야.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버리고 팍. 좋아. 어린아이와 같이 못 깨닫고 웅웅거리는 것을 버리고 팍. 좋아.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생각하고 고자질하고 징징대고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팍!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사람, 바로 부동산을 잘 바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적용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어린아이 같은 일을 자주 해왔던 것 같다. 한번 생각해보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자. 눈을 한번 감고. 눈을 감고. 나에게는 어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 눈을 감고 있는데 혹시나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게 있었어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랑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엄마하고 사이좋게 못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사이좋게 놀고 사촌오빠랑 같이 사이좋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신봉선이 손을 한번 들었는데 한번 해볼까? 신봉선은 이전에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제 할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친구. 자, 다 손으로 친구로 갑니다. 손으로 자만했대요. 자만 누구에서 자만했대요. 우리 소혜도 한번 들어볼까요? 소심하게 손을 들었는데 오빠의 잘못을 엄마에게 너무 고자질했대요. 소혜를 보면 우리 집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와, 저 부산 집에도 둘째 딸이 얼마나 오빠를 아빠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부자집 막.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을 또 한번 뽑아요.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기도를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서 발전이 없는 상태. 내가 기도를 잘 안 해봤고 어색하지 마. 그대로 있으면 그 기도는 발전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들, 이렇게 애를 쓰면서 부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는 것만 웃음으로, 또한 어린아이를 버리는 마음으로
이전에 기도 못했던 마음은 버리고 잘해야지, 입술 열어봐야지, 그렇게 가요. 친구와 선후배 사이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거, 이것도 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작은 여우와 같은 일, 어린아이의 일, 말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버리고 작은 여우를 잡고 어린아이를 버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잘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대가 잘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새싹이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도덕 나무지만 예배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마무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사랑하는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크게 한번 따라가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2016년 천사리 더 먹고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어떤 작은 여우가 있습니까?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여우를 잡게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 같이 눈을 감고 속에 떠올랐습니까? 하나님 떠올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나님 작은 여우를 잡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오빠를 잡고 고자질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전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다 잡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봅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세 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주세요. 목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수님들 기도를 도와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작은 여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치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듣다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여 떠나버리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셨어. 작은 여우를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아버지를 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2016년의 시간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흥겨다 겨우마음의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부쩍 자라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잘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위한 믿음의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드리며 눈을 뜨고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나를 부르시며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로 나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여우와 같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 풍성한 구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의 이름을 걷기로 전청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